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이 가고 이제 이민년을 맞이했습니다. 자, 저희가 사이다 방송 계속 진행해 왔는데, 자, 지난번 라이브에서도 보셨지만, 우리 원래 원년 멤버, 김영석 원장님, 특별히 오늘 모셨습니다. 와. 네, 우리 하이프의 대가, 그 자료화면이 나갈 텐데, 그 연구 논문과 이런 걸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나온 그 세계 초음파 유도 치료 6위. 와, 국내 1위. 이건 공식적인 겁니다. 공식적인 거. 네. 그래서 우리 하이프 치료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김영석 원장님 모시고 오늘 특별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소개 한번 하시죠. 저는 민트병원에서 하이프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선 원장입니다. 2008년 정도부터 제가 하이프를 했고요. 이제 초음파 하이프, MR 하이프가 있는데 저는 MR 하이프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10년도 넘었네요. 네. 그래서 오늘 대단한 우리 김영선 원장님 모시고 얘기할 텐데, 자, 오늘의 사연을 먼저 읽고 계속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과거 자궁근종 치료를 위해 치료를 방법을 고민하던 중 하이프라는 치료가 흉터가 없고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고 해서 하이프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알아보고 땡땡땡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하이프만 두 번.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고생하며 치료했는데 효과도 없고 통증도 여전합니다. 속상하고 답답하네요.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이런 거 사실 저희 진료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게 치료 열심히 했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벌어지는 상황들이죠. 그쵸. 뭐 요점만 일단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은 하이프를 하면 적합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하이프를 한 거죠. MRI를 찍었을 때 저희는 이제 하이프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MRI가 제일 중요한 검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입니다. 하이프 전에는 근종이 굉장히 조직 특성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섬유 성분, 콜라겐 파이버 성분하고 이제 물, 세포 성분이 이제 다양한 비율로 이제 섞여 있는데 MRI에서 어떻게 보죠? MRI를 보면 이제 까맣게 보여요. 까맣게. 그럼 꼭 MRI를 찍어 보는데요. MRI 초음파로도 구별이 안 되고요. 그래서 MRI를 꼭 찍어 봐서 까만 근종이다. 일단은 되게 그게 첫 필요하고 번째. 이제 섬유 성분이 많은 이제 근종들은 약한 에너지로도 온도가 잘 올라가고요. 치료를 하면 이제 아주 치료가 조금 넓게 되면서 잘 치료가 되는 거죠. 잘 소작이 되는데 이제 물 성분, 세포 성분이 많은 근종들은 세게 해도 온도가 잘안 올라와요. 그래서 치료한 부분보다도 덜 치료가 덜 되고, 치료되고 이런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예, 아마도 이제 그런 경우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크기가 좀 제한이 있죠. 이제 하이프는 한점한점 치료를 하는 건데 그게 뭐 크면 클수록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그쵸. 10cm, 막 12, 13cm 되는 근종들 자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근종을 이제 하이프로 치료를 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환자가 힘들거든요. 그럼 더 이상 지속을 못해요. 한 3, 4시간 이상 하면 환자가 더 이상 못해요. 그래서 이제 크기. 한번 치료로 이제 다 치료할 수 있는 이제 다 죽어야지 이제 재발을 안 하거든요. 그쵸. 덜 죽으면은 재발을 해요. 그럼 여러 개가 있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 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게뭐한 2, 3cm 되는 게 네. 뭐 7, 8개 있다. 네. 그거는 가능해요. 예, 네, 근데 이제 7, 8cm가 뭐 3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있다. 그러면 총 또 그건 부피가 너무 어려운 거죠. 커지니까. 총 부피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기를 한 번에 치료를 할수 있을 치료인지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혹이 위치는 상관없나요? 위치도 중요한데 하이프 합병증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경 손상이에요. 그래서 신경 손상은 다리 쪽으로 가는 좌골신경이 이 골반 뒤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근종이 앞에 있으면은 사실 쪽을 자극할 일은 없는데 좀 뒤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리해서 치료하다 보면은 이제 신경 손상, 열 손상이 이제 신경이 돼서 이제 하고 나서 다리가 뭐 저려요, 다리가 좀 그쵸. 먹먹하여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합병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도 고려해야 되고요. 네, 그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포가 결국은 부작용이라면 이제 그런 신체 내부 장기에 화상을 입는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하겠네요. 그렇죠. 열이 이제 치료기 때문에 열은 딱한 점에 국한돼서만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하다 보면은 주변으로 퍼지고 한번 치료를 했을 때 주변으로 퍼지는 열은 괜찮죠. 하지만 여러 번 치료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열이 이제 주변에서도 쌓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넘어가면 이제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 뚱뚱하거나 비만 하면 좀 어렵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프는 초음파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는 이제 뚱뚱한 분들은 네. 초음파가 잘 안 보여요. 그 이유는 이제 초음파가 피하 지방 네. 두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피부를 통과하면서 점점 약해지는 거죠. 아무리 세게 해도 에너지가 감쇄가 돼가지고 네. 이제 속에 있는 데까지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게 치료는 하는데 온도는 속에서는 이제 별로 잘 안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세게 치료하니까 피부는 뜨겁죠. 그러니까 이제 합병증, 피부 화상 같은 합병증이 생기는데 치료는 잘 안 되고. 결국에는 그것도 이제 중요하다. 피부 두께를 보기 위해서라도 MRI 검사를 꼭 해봐야 지방층의 두께를 알 수 있겠네요. 그 하이프는 안 아픈가요, 할 때? 아, 하이프가 아픕니다. 네. 아,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근종의 위치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요. 근종 자체는 안쪽에는 감각이 없죠. 예. 네. 그래서 가운데 치료할 때는 뭐 거의 안 아파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깔끔하게 해야 되니까 주변을 치료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막이 자극이 되면서 그때 통증이 느껴지죠. 근데 진통제 쓰고 하면은 뭐 다 그냥 참을 정도. 예.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막 못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 전신 마취할 필요도 없고요. 아,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헷갈리는 게 그래도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이제 초음파 하이프, MRI프 네. 이거 되게 이제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게 다르죠? 네, 다르죠. 그래서 하이프라는 거는 똑같죠. 하이프라는 에너지를 써서 열을 올려서 치료한다는 그 원리는 똑같은데 외과 의사가 치료를 하려면 눈이 있어야 되고 네. 로봇 서저리를 하려면은 이제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영상 유도 기법인데 그거를 초음파로 하느냐 MRI로 하느냐의 차이. 이제 배 쪽에서 초음파를 보면은 근종이 보이긴 하지만 MRI만큼 그렇게 뭐 선명하게 이렇게 작은 거 여러 개 있는 경우 특히 이제 구별이 어렵고 특히 또 다른 장기들 신경 뭐 장이라든지 뭐 방광 뭐 그런 장기들을 다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MRI는 MRI는 그게 가능한데 초음파로는 그게 보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이제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고 다른 장기를 피해가면서 치료를 하고 또 한 가지 MRI의 장점은 이제 온도를 잴 수 있다는 거예요. 온도를 잰다. 예. 실시간 온도. 실시간 온도. 예. 그래서 이제 초음파로 하면은 아, 이 지점을 하면은 이 지점 치료가 되는구나. 그냥 그 정도의 정보인데 MRI는 아,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고 아,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온도가 잘 올라가면 사실은 낮은 에너지를 써도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 낮은 에너지로 하면 그만큼 또 안전한 거고 그런 이제 장점들이 MRI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MRI가 훨씬 좋은 건데. 예. 그러면은 꼭 하이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 초음파 하이프보다는 할 수 있다면 MRI가 훨씬 더 뭐 선택할 수 있다면 뭐 당연히 저 같아도 이제 지인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당연히 MRI프. 근데 일반인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왜 MRI프 그렇게 좋은데 없어요? 그렇죠. 왜 다 초음파 하이프만 해요? 네. 왜 그러죠? 기본적으로 일단 초음파 하이프가 싸고. 네. 아, 그다음 싸다는 게 장비가 싸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훨씬 적고. 사실은 MRI를 놓는 거는 이제 좀 특별한 병원에서 늘 놓잖아요. 이제 공간 전문 인력 뭐 그런 거 관리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많은 그런 병원에서는 힘들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할 수 있는 데는 사실은 종합병원급이거든요. 예. 민트병원은? 민트병원은 종합병원이 아닌데도 이제 MRI를 갖고 특별한 병원이네. MRI를 사실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MRI는 좀 적다. 예. 근데 이제 외국 사례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 보면 MRI가 더 많아요. 초음파보다. 예. 미국 FDA 승인 받은 것도 이제 MRI가 승인 받은 거죠. 네. 대부분의 병원들은 그래서 초음파 하이프를 운영하면서 이제 하이프 시술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저희는 MRI로 치료를 하고 있다. 뭐 확실한 뭐 저희 민트병원만의 차별점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 결과적으로는 정말 치료해야 될 환자를 딱 선별해서 그 환자분들한테만 한다면 아주 좋은 치료인데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을 무리하게 했을 때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포인트가 이제 근종을 얼마나 확실하게 다 괴사시키느냐. 이제 그게 가능한 경우에만 이제 하이프를 해야죠. 예, 그래야지 이제 재발도 없고 환자분들도 만족하고. 그러면 또 재발됐을 때 새로 생겼다면 하이프를 또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뭐 문제가 그 조건을 또 맞으면 이제 또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쵸? 그래서 뭐 이제 근데 뭐 그때 따라 또 다양한 치료들이 있고 더 유리한 치료들이 있으면 또 그런 걸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어떤 치료가 제일 유리한지 그걸 선택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아,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정말 컴팩트하게 하이프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 나눈 거에 그 다음 버전은 저희가 다음 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프만으로 안 되거나 혹은 복합적으로 다 같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다음 편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오늘 새해니까 새해 인사로 마무리하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